뭔가 사람 없는 데서 맨날 지하에서만 있잖아. 그래서 거울 없는데 그 뻥 뚫린 데서 한번 해봐야 돼. 대박이다. 일단 야, 상상해봐야 이 분위기도 비슷해. 뭔가 무대랑 트위스트 주면서 그 마지막 배틀과 분위기가 비슷한 데서 해보고 싶었어요. 인지도 완전 불안한데 아무도 못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볼까 봐 지금 너무 걱정이야.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람 꽤 많다. 저기 나가서 얼마나 알아보는지. 아, 카메라도 안 붙고 우리 마지막 배틀 때 포인트 춤, 코아 춤 알려드리고. 윤영이 형 나왔어. 너 약간 동상인데? 알아봤어. 근데 내가 사진 찍고 싶다 하는데 찍어도 돼요? 네. BI. 아 진짜? 나 BI 아닌데? 홍형. 아들 셋인데 다 좋아해. 아 진짜? 고마워. 그 우리 마지막에 포인트 춤이 있는데 형이 알려줄게. 그냥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이렇게. 따라한다. 하나, 둘, 셋, 넷, 고마워, 베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어떡해, 엄청 어떡해, 진짜. 나 진짜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건가? 난 왜 안 되지? 나 좀 알아봐 주시. 아까 차에서 형 전 바로 알아볼 걸요. 어떡해. 홍원 장담을 했는데. 어떡해. 고마워. 이상해. 야,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와. 인사 한번 드리자.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럼 안 타고 더 연기 있게 할 수 있게 그걸 키워주려고 갔는데 길을 더 바꿔본 것 같아요.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첫 무대부터 열기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네. 네. 정말 멤버들의 이 잠재됐던 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가 된 것 같아요. 저 시엘 씨. 네.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첫 무대를 굉장히 신장하게 장식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샌다라 씨는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매주 믹스앤매치 방송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고 앞으로도 누나가 응원할게.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성 DJ죠? 투커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쉽고 재밌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타블로도 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근이죠.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호 군은 오늘 뭐 응원하러 누가 왔어요? 가족분들이랑 친척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응원하러 온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남은 무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가족들, 친척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진영 군은 어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그리고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로웠어요. 네, 그럼 송윤형, 정진형, 정찬우를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99로 이름 또는 고유 번호를 써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저희 팀에서 준비한 노래는 태양 형의 눈, 코, 입이라는 노래입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최대한 저희 스타일대로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꼭 노래를 엄청 잘해야겠다. 피아노를 치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생기 갈수록 기미해져 이런 데는 막 제스처를 막 해야 돼요. 맨 마지막 사비. 너는 누구? 넌 생각하는 사람 있어? 누구 생각하면서 부를 건데? 나? 나는 첫사랑. 나는 짝사랑으로 할게. 짝사랑 좋네. 짝사랑 좋다.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를 떠올릴게. 나는 첫사랑이나 그런 건 아니고 짝사랑도 아니고 그냥 가장 납득이 되지 않았던 이별의 순간. 난 길거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맨날 버스킹을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은 많이 없어.